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저희 샵에 오는 친구가요, 왕 넓적 사슴벌레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외국 곤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 안에다가 우선은 짜잔, 자, 사슴벌레예요. 자, 이 친구는 왕사슴벌레 암컷인데요, 우리나라 고유 사슴벌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왕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자, 이 친구랑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넓적 사슴벌레를 이렇게 합사를 해서 왕 넓적 사슴벌레를 만든다는, 약간 저랑 발상이 비슷한 친구인데요. 제가 저번에 애왕사슴벌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자, 되게 웃기게도 산란을 했습니다. 짝짓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올려달라고 단 하나 다 사서 세팅을 해서 몇 개월 있다가 저한테 갖다 준 겁니다. 자,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걸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에는 알이 없는 것 같아요. 왕사슴벌레 보통 산란목에 산란을 하니까 여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정체불명의 이 나무를 해체를 해봅시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산란을 한 흔적이 있어서 살짝 기대가 되긴 해요. 와, 이제 진짜 만약에 성공한다면 대박인 거죠. 오, 역시 나무 부셔지는 소리가 좋은데, 어, 뭐야, 되게 얕게, 어, 뭐야, 없어. 자, 이런 도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진짜 외국 곤충인 줄 알았다니까요. 정부르님, 왕넓적 사슴벌레 제가 지금 산란받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와, 진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왕사슴벌레랑 넓적 사슴벌레 일주는, 어, 발상이 대단합니다. 자, 아, 근데, 어? 암컷이 이렇게 장난을 쳐놓은 건지, 산란을 했는데 알이 없어진 건지 확인이 안 되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다 그거거든요. 다른 곳을 할 필요는 없고요. 어허, 제 생각에 그냥 장난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흠집이나 있는 거 티나죠? 와, 아니었구나. 오, 이게 알방인데. 자, 우선은 이 친구도 정상적으로 번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왕사 암컷을 빼고 넓적 사슴벌레 암컷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 상태 그대로 두면은 멋지게 번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슴벌레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산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는 거의 다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7명에서 8명 정도는 거의 성공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가끔 세팅을 해 가셔도 톱밥의 높이나 수분 함량이 너무 적어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손으로 톱밥을 꽉 쥐었을 때 한 이 정도 뭉쳐지는 정도, 이거는 조금 적네요. 엄청 흐트러지지 않고 살짝 뭉쳐지는 정도, 손가락 모양대로 뭉쳐지는 정도만 수분을 함량을 넣어주시면 충분히 산란을 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오케이, 미안하다, 수고 많았다. 와, 줄무늬가 진짜 대박이죠? 너도 짝을 따로 만들어주마. 이쁜 넓적 사슴벌레 안고 가져왔어요. 우리 잘 살아라. 아이고. 안녕.